촛불 행동 긴급 성명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운동에 총 집중하자! 지난 9월 21일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초유의 정치 동란이 벌어졌다. 윤석열 일당의 지시로 벌어진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 민주주의 파괴 범죄이며 장기 집권을 노린 정치 공작이다!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은 권력 사유화와 4대 매국 정책으로 탄핵 대상에 직면해 있다! 취임 이전부터 시작된 관저 이전 비리, 국힘당 당대표 선거 개입 범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강제 동원 문제 제3자 변제안 추진, 양평고속도로 국정농단, 해병대 박종훈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외압,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비호, 동해의 일본의 표기 허용, 그리고 평화통일의 의무 파기 등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시시각각 쌓여가고 있다! 윤석열 탄핵은 매우 시급한 과제다. 탄핵을 미루면 전쟁 난다.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같은 대통령을 뽑아 전쟁이 난 것처럼 우리나라도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 탄핵을 미루면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독재체제가 장기화된다. 검찰은 문서분리의 권력으로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를 일상화할 것이며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고 어영 언론을 양산할 것이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축소되고 재벌과 권력의 자유는 무한대로 확대될 것이다. 탄핵을 미루면 붕괴되고 있는 경제와 민생을 구제할 길이 없다. 부자 감세와 복지 축소로 민생은 파괴되고 중국, 러시아에 대한 적대 외교로 한국 경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개혁 세력은 모든 역량을 윤석열 탄핵 운동에 총 집중해야 한다!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 우리 촛불 국민은 이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언젠가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윤석열 일당들이 노리는 것은 민주당을 분열시켜서 총선에서 국힘당이 어부지리로 다수 의석을 얻자는 것이다. 저자들은 언론을 동원해 이재명 대표의 부결 취지 입장글이 패착이었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당 내 채군 추궁 분위기를 만들어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있다. 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윤석열 일당의 정치 고작 공작 범죄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자중 질환을 만들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체포 동의안 가결의 주범이 국힘당이며 이를 지시한
윤석열 한동훈 일당이라는 사실이다. 절대 이것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된다. 지금은 내분을 피하고 사태의 주범 윤석열에 대한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 주범을 쳐야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부역자들도 제압할 수 있다. 야당을 포함한 각계 각층이 힘을 합쳐 윤석열 탄핵 운동에 총 집중하자! 2023년 9월 23일 촛불행동.